다만 장구지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파파존스의 신메뉴 소시지 레볼루션 피자입니다. 맛보기 리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킨 피자는 라지 기준으로 가격이 28,500원이에요. 28,500원인데 파파존스 앱을 이용 시에 파스타 3종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였죠? 소세지 레볼루션. 자, 소세지 레볼루션 피자답게 소세지가 총 3종이 올라갑니다. 자, 킬바사. 네. 뉴른베르거. 네. 자, 나도 모르겠어요. 자, 세블락 소세지까지. 적어놨어요. 3종이 올라가서 그래서 혁명이란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파스타 온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는 특이하게 피클을 두 개 줬습니다. 라지 하나. 요거 뭐야?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 하나. 굉장히 후회. 네. 그래, 뭐야? 그 디핑 소스. 이거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핫소스 두 개 줬고요. 요게 지금 핵심이라고 하는데 다른 피자에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할라페뇨 렐리쉬 소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이탈리안 핫도그에 마지막에 찍 뿌려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네, 딱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세지 피자니까 잘 어울리는 소스를 넣어준 것 같아요. 한번 열어서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파스타. 무료랑 실제로 파는 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드셔보셨어요? 네. 파스타도 안 먹어봐서. 네,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오! 비주얼 죽인다. 아, 미트소스 오븐 그 파스타. 그런 네네네, 거죠? 네네, 어, 맛있겠다, 이거. 자, 다음은 피자 한번 열어볼게요. 짜라란. 자, 먼저 소세지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야마님이 말씀하신 3종. 3종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잘 봤을 때는 구분은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크기, 요 소세지의 요 크기 정도, 크기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체다 치즈가 살살살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 고기 토핑, 코코볼. 아, 코코볼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그렇죠. 이런 거, 고기 토핑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토마토 소스, 미트 칠리 소스라고 하나요? 네네네. 토마토 소스가 깔려 있고 그리고 특별한 그 토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세지와 고기, 그리고 그 아까 그 말씀하신 할라피뇨 무슨 소스. 예, 예. 말씀하신 요 할라피뇨 요 소스. 요 세 가지 조합으로 먹는 그런 피자인 것 같고요. 저희는 도우는 오리지널 도우로 시켰거든요. 한번 맛있게 맥주랑 먹어보겠습니다. 피자에는 맥주죠. 피맥. 오늘은 모히또 비어와 요거 하이네켄 준비해왔습니다. 한잔! 한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맛이 없니? 당신에게 팔지 마. 팔지 마. 하이네켄 드세요. 아, 제가 모히또 맛을 몰라서.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양맛. 네. 자, 됐고요. 네. 피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리 그 아까 그 소스를 발라놨어요. 네, 그 맞아요. 할라피뇨 그 소스를 발라놨거든요. 두쪽 발라놓고. 네. 이제 오리지널로 두쪽 먹고 발라놓은 거 두쪽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와, 이렇게. 맛있네. 소세지에서 향이 나는데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마 뉴른 그거 소세지. 살면서 처음 들어봤다고요? 나는. 뭐니? 뉴른 뭐니? 뉴른베르거. 왜냐면은 네. 그 향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약간 네. 그 멕시칸 같은 거 먹을 때 네. 그런 향이 나오잖아요. 네. 약간 강한 후추 향이라든지. 아, 그쵸. 약간 그 향신료. 네. 그런 향신료 향이 솟아 납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맛있는데 엄청 네. 짜요. 체다치즈도 짜고 소세지도 짜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간도 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 도우는 네 가지로 선택 가능한데 오리지널이 약간 좀 퍽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네. 오리지널 먹어야죠. 왜? 배고프니까요? 네. 자, 먹어야죠.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끝에 있는 이 도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디핑 소스는 네. 도미노 게 더 맛있다. 맛간을 이용해서 온 요 파스타. 오, 진짜 아직 안 녹았네, 그거네. 오, 장난 아니다, 이거. 이게 무료래요, 무료.
약 거의 한 8,000원 상당인 것 같던데 이거. 너무 섞으신다 근데 짜장면도 아니고 그냥 먹으면 되죠. 아, 잘 섞어서 원래 이거 돌려서 피자에 올려 먹으면 맛있다고 아시잖아요. 이거. 알죠. 잘 드시네. 근데 모르시는 거야. 이거 치즈를 공략해야 돼. 이렇게. 면 안 먹어도 돼. 액기스는 다 가져가시겠다. 아 이거 맛있다. 그죠? 얘 됐어. 어, 이거 도미노 피자보다 맛있어요. 아니 사실은 도미노가 나아요 전. 왜요? 제 개인적으로는 도미노를 더 좋아합니다. 다음에 이제 할라페뇨 렐리시 소스를 네. 뿌린 피자. 마치 그 키위즙 느낌은 키위즙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아, 먹어볼게요. 뭐가 다른지 먹어볼게요. 짠맛을 잡아줘야 될 텐데. 딱 그 홈페이지에 써있듯이 새콤 달콤 살짝 매콤 요 소스 맛이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 맛이 딱 나는 것 같긴 해요. 좀 아쉬운 거는 네. 육안뿐만 아니라 먹었을 때 세 가지 소세지를 쓴 이유가 있나? 소세지 맛은 하나로 같이 다가오지 않나요? 맞아요. 섞였을 때 아 그냥 소세지다. 다만 그런 싸구려 소세지는 아니고 약간 좀 그 향신료 향이 나는 그런 소세지 맛. 캠핑 캠핑 소세지. 사리사욕을 채우시네. 역시 이게 맛있어. 재금의 의사 없다. 소세지 레볼루션이고 뭔지 모르겠고 일단 너무 비쌉니다. 28,500원 소세지 넣어놓고 얼마나 좋은 소세지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냥 빵집에서 먹는 소세지 빵 맛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게다가 뭐 지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도가 끝에 너무 질겼어요. 아랫부분도 질겨서 사실은 먹을 때 이렇게 잘 어울리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짜요. 치즈 짜고 소세지가 3종이 다 짠 것 같아. 이거는 솔트 레볼루션이야. 소세지 레볼루션이 아니고 너무 짜고 치즈 짜고 요거 코코볼도 요것도 사실 염도가 있는 거거든요. 소스를 뿌려 먹었었는데 소스도 짜 짜짜짜. 게다가 28,500원. 파스타는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이거. 주는 거는 굉장히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그리고 개인 취향입니다만 저라면은 28,500원 내고 소세지 올라간 거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스테이크 피자도 28,000원이면 먹는데 네. 스테이크나 뭐 요 랍스터 이런 거 많잖아요 요새 좋은 거. 새우 맞습니다. 안 먹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걸러요 걸러. 액티스하네 액티스. 신고 나간다고. 그리고 파스타는 맛이 좋았습니다. 피클 좋았고 피클 좋았고 요거 뭐야 요거 이거 안 돼 진하게만 드세요. 연애 빵 끝에도 못 찍어 먹어. 김구라야 뭐해. 재구매 의사 없다. 일단은 가성비 떨어집니다. 지금 이벤트를 해서 그나마 좀 먹을만하지 요거 지금 두 개 합쳐가지고 3만원대에 먹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도우 두 번째 도우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아 껴들어도 돼요? 아 예, 껴들으세요. 28,500원인데 김구라 게다가 라지라고 했는데 타자 라지보다 작아. 이거 컴파스 가져와도 돼 진짜로. 왜냐면 타자 라지보다 작아. 작죠? 인정하죠? 인정 돌려. 돌려. 야 컴파스 돌려라. 작아 작아. 내 지난주 주말에 타사 피자 라지 먹었거든 내가. 저도 먹었어요. 아무튼 계속 네. 가세요. 네. 일단 가성비 떨어지고 그리고 도 또한 너무 좀 질긴 것 같아요. 뭔가 좀 숙성에 약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먹기에는 조금 질긴 그런 입맛이었고요. 소스와 어우러지는 이 피자, 이 소세지의 맛이 별로 조화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세지 3종의 그 맛을 특별하게 살리지도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주는 할라피뇨 레디쉬 소스와의 조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약간의 그 짠맛은 상쇄시킬 수 있겠지만 두 개 함께 먹었을 때 뭔가 콜라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없다, 없다. 예. 화학 반응이 전혀 없다. 그리고 소스를 줄 거면 두 개 이상 줘라. 이거 뭐 한 조각씩 뿌린 거 없습니다. 없다, 이거. 이거 그냥 시원하게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지. 그 네. 미스터 피자에서는 무슨 그걸로 주더만. 아, 한 해 바로? 네. 하바네로 이렇게 조그만 케첩 사이즈로 네. 주더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슈퍼 파파스와 그 아이리시 포테이토. 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아이리시 포테이토 정말 맛있어요. 네, 그거는... 파파존슨 아이리시 포테이토 홀에서 네. 콜라랑 탁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요. 요 파스타는 굉장히 맛있다는 거. 아 도우가 오늘 좀 이상했어요. 약간 네. 바게트에 가까운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안 뜯어지잖아요.
이 준대 난 전환근이 이렇게 좋은데 안 좋아하지 진짜.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나온 파파존스의 신상 소시지 레볼루션 피자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봐요.